Sometimes. 아, 이바네즈 오연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태씨가 아주 멋있는 베이스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베이스 색상이 CEM이라는 색상입니다. 뭐죠? 세롤리안 아우라버스트 매트. 굉장히 멋있죠. 세롤리안이 이제 뭐 짙은 청색, 뭐 세롤리안 블루 이런 색상으로 유명하죠. 아우라버스트에 매트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진짜 우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BTB 시리즈 저희가 예전에도 했었는데 Beyond the Bounds라고 이제 한계를 넘어서는 약간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워십 시리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바네즈 베이스 워십 프로젝트 이게 그렇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악기에 적용하려는 노력의 결과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작하는 공법이라든가 뭐 디자인, 픽업, 색상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컨셉트카 같은 느낌으로 좀 멋있고 특이한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워십 시리즈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썼던 BTB 한번 볼게요. 2023년에 저희가 두 대를 했었는데 2023년 3월에 했었던 워크샵 시리즈 역시 워크샵이었죠. 바톨리니 BH2 픽업이 장착된 5현 BTB 865SC 모델 139,000원이었고요 82점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이제 포데라 같은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승채씨가 나비네 이렇게 줬고 저는 3인분 같은 1인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BTB 1835라는 모델을 올해 5월에 했었는데요. 이건 200만원이 넘는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 똘망똘망 미들 사운드 BTB 방탄 베이스 피지컬이 뭐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요거 80점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BTB 가격은 더 저렴한 편입니다. 할인 살짝 적용된 가격 1,549,000원.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베이스 아이바네즈 베이스 워크샵 BTB 비욘드 바운드 시리즈입니다. 전장 119.5cm 역시 피지컬이 뭐 굉장하죠. 무게 4.3kg, 두께 40mm,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그리고 팸프렛이 양쪽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지판을 보실 수가 있죠. 오쿰의 윙바디입니다. 오쿰의 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넥은 BTB 5 4 멀티스케일 넥이네요. 5피스 메이플 월넛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 목재 구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 로드가 들어가 있고요. 스루넥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뒤에서 보면 정말 디자인이 무시무시합니다. 매트라서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너트 너비가 47mm로 들어가 있고요.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NIXL 45130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롱스케일이어가지고 네. 롱스케일 전용 스트링을 쓰셔야 돼요. 맞아요. 지판은 바운드 빵야빵야 빵가빵가죠. 네, 올라가 있고요. 아발론 닷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400mm로 상당히 빤빤한 편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멀티 스케일이라 짧은 쪽이 35인치 889mm, 긴 쪽이 37인치 900, 이거는 거의 940mm. 우리가 평소에 이제 쓰는 것들이 34인치 그 864mm 정도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짧은 쪽도 일반 베이스보다 훨씬 긴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죠. 네. 그래서 이 1번 줄 쪽이 이제 짧은 스케일 35인치, 위쪽은 37인치까지 갑니다. 프렛은 24에 제로 프렛이 있고요.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입니다. T1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컨트롤은 3밴드 EQ, EQ 바이패스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 이거는 뭐 이제 뭐 너무 잘 아시죠? 250, 450, 7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EQ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미드를 만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역시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멀티스케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멀티스케일이 이제 이렇게 1번 줄하고 4번 줄하고 스케일 길이가 다른 걸 멀티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팬프렛이라는 거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를 팬프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여기는 일자고 가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에서만 일자고 양쪽으로 이렇게 부채꼴처럼 펼쳐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후자죠. 양쪽으로 되게 극단적으로 펼쳐져 있는데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줄의 장력은 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낮은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할 때 그리고 애초에 줄 자체가 낮을 때 비현 이런 건 아주 낮잖아요. 어차피 우리 가청 주파수 범위 내에 거의 제일 낮은 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6현 베이스를 한다고 해서 이거보다 더 낮은 줄을 쓰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현인데 이 현은 줄의 길이가 좀 더 확보가 된 상태면 훨씬 더 그 현에 알맞은 장력을 내주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의 길을 늘리는 건데 이 현장을 여기까지 이렇게 늘리고 1번 줄까지 굳이 무리해서 막 늘리면은 현장이 뭐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니까 1번 줄은 그대로 두고 이제 주로 저음현 쪽을 길게 하다 보니까 이 팬프렛이라는 멀티스케일이라는 시스템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인토네이션의 보정 효과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인토네이션 보정을 위해 이런 멀티스케일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음현에다가 적절한 장력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에도 뭐 일렉 기타도 마찬가지지만 저음을 다운해서 다운 튜닝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팬프렛 옵션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기타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뭐 기타도 D튠이나 뭐 많이 내려서 쓴다, C튠까지 내린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6번 줄 기본 현장보다는 조금 긴 게 여러분들이 장력을 적절히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현장이 33에서 34인치 정도 되거든요. 830mm 정도에서부터 840에서 한 864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1번 줄 현장도 그거보다 길어요. 35입니다. 35. 그래서 889mm죠. 에서 37인치까지 가니까 보통 원래 기본이 864mm인데 889에서 9340으로 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크고 거기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낮은 음에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기타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좀 다크하고 묵직한 느낌을 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EQ 바이패스하고 네, 미들도 EQ 중립 중립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좋습니다. 아 멋지다. 네 이제 EQ 온 하고 미들 700부터 들어볼게요. 올린 거고 700대로 내리면 네, 그럼 450 내리면 올리면 정말 할 거 많네요. 250 올리면 250 내리면 아 멋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많은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펙터도 좀 넣어서 다양하게 들어볼게요. 슬램 한번 해볼까요? 네.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다크한 편이죠. 처음에 쳤을 때 그냥 와 그러니까요. 굉장히 뭔가 되게 딥한. 약간 뭔가 우주 광활한 우주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여기서 느낌에 좀 센 것 같은 미드를 좀 줄이고 저음을 조금 올리면 네 어우
전 좋아요. 이런 사운드 멋있습니다. 뭔가 약간 되게 신무기 같아. 무슨 어벤져스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무슨 그런 무기가 생겼어요. 우주인들이 들고 다닐 것 같은 총 같은 느낌. 멋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그럼 바로 반주를 쳐서 좀 락킹한 걸로 하나 네. 잡아서 해볼게요. 멋있다 이런 사운드가 네. 잘 어울리네. 좋네요. 바로 승채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제 5원소 딱 생각나는 건 제 5원소 그러게요. 거기 왠지 영화에 나와서 네. 거기서 베이스를 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5현이잖아요 또 네. 제 5원소 제 5현소 이런 네, 느낌 네. 좋습니다. 저는 Beyond the Bounds라는 그런 느낌에 정말 잘 어울리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Beyond the Imagination 상상을 넘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상도 넘어섰다. 진중하다. 그래서 저는 무슨 로고 같은데 회사 로고 BTI BTI Beyond the Imagination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생체시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9, 총점은 83점, 81.5입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스타일. 네, 이런 멋있는 거. 이런 이런 뭔가 되게 우주적인 느낌 좋아합니다. 81.5 나왔어요. 높은 점수 나왔어요. 제일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게요. 약간 오늘 이 색이네. 이거 바래면 이거 아니야? 네, 다음 시간에도 BTV 계속 이어집니다. 네. 워크샵 BTV 시리즈의 6편입니다. BTV 864V 아주 기대가 되네요. 네. 와, 진짜 뭐 미친 듯이 넓습니다. 야, 멋있게 생기긴 했다. 빨래판 베이스. 다음 시간에 6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